안녕하세요. 런어세컨 캄파일러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의 지원을 받아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릉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욕쟁이 페달 빵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주입니다. 자, 이제 커피 마시러 가봅시다. 강릉에 오면 이렇게 커피부터 마셔야 돼요. 원래 오면서 휴게소 들려서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여기서 커피 먹으려고 참았습니다. 나 진짜 오래 참았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답례품을 교환하시게 되면 강릉 커피 드립백 이거 상자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기네. 박이추 선생님이 그 한국 1세대 바리스타세요. 1세대? 네, 1970, 80년대부터 바리스타를 시작하셔서 한국 커피협회 초대장이시잖아요. 와. 그리고 서울에서 커피 문화를 그 옛날 가게나 가면 가져간 가게를 지어서 그때부터 커피 문화 흔들어주시다가 지방에 좀 소소하게 조용하게 커피 만드시고 싶어서 2003년, 4년부터 올라왔거든요. 올해가 딱 20주년인가 21주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강릉 커피 문화를 다 선도하시고 국내 핸드드립 최고 명장으로 남아계십니다. 와, 커피 나왔어. 참 너무 이뻐요. 와, 향이 향이 대박. 미쳤어. 나는 개인적으로 콩이라고 마시고. 오! 콩인가? 요게 이제 시그니처 콩가루 라떼, 추 라떼인데 윗부분이 이제 크림 브릴레처럼 화기를 이용해서 살짝 구워서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건 1층에서만 주문이 가능하고 보시면. 오! 여보세요? 똑똑. 네, 저 들어가겠습니다. 마셔. 그리고 커피랑 이제 섞어서 먹는 겁니다. 누나 앉아봐. 이게 하나 달라고 하지 말고 누나도 오늘 집에 가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를 해야 되잖아. 기부를? 해야 돼. 왜냐면 일단 10만원을 기부를 해야 돼. 왜냐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 아. 어차피 세금 낼 거. 소득공제 하면 뭘 준다? 아, 이거를? 이거를 준다. 이 몇 개 들어, 엄청 많이 들었는데? 10만원 상당의 강릉 드립 커피 백 세트를 받을 수 있다. 와. 해야겠죠. 해야겠네. 그리고 10만원 넘게 하면 16.5%씩 차감을 당할 수 있다. 어차피 세금 낼 거 뭐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인 기부를 해라. 어허.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보헤미안의 황광우 소장입니다. 저는 이제 바리스타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콩을 볶는, 커피를 볶는 저 로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커피 로스팅을 하더라도 저희가 볶은 지 5일 이내 것만 판매를 하고 10일 이내 것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놓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뭐 4번 정도 하루 빼고 계속 돌면서 로스팅을 할 정도로 저희들이 신선한 원두를 계속 제공해 드립니다. 그게 이제 좋은 순환이 돼서 손님들한테도 득이 되고 저희들한테도 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해. 좋아. 좋아. 오늘 서울은 엄청 덥대요. 아, 진짜? 폭염이래. 불쌍해서 어떡해. 와, 이거 구독자 광역 도발이죠? 여기 너무 시원한데. 여기는 강릉. 너무 시원한데? 사천해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짜장. 원래 제 목표는 사천해변을 넣은 이유가 강릉에 왔으면, 그치. 강원도에 왔으면 바다 사진 하나 정도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사천해면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말고요. 자, 하나 하면 내리시고 둘 하면 올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오, 오,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어디 있다? 사천해면. 오늘 날씨가 분명히 맑았었는데. 괜찮아. 시원하고 좋지 뭐. 아우 씨. 이 소리 어떻게 할 거야? 형, 그게 소용이 있을까? 없어. 야, 안 닦이잖아. 기름 껴가지고. 너 뭐 먹었어? 커피. 커피, 커피.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고글이 젖어서 앞이 안 보여. 앞이 뿌예. 형이 앞이 보여? 앞이 안 보여. 루나틱 큐브. 첫띡. 경포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포예요. 형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미스트. 오늘 촉촉해요. 여기 되게 멋있다. 예쁘죠? 저 목숨 걸었어. 여기까지 브레이크 잡혀 있는 거예요. 보여요? 여기 걸어오신 거에 타고 와서 내리는 게 차이 나요. 형님 너무 과도하게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명사리한테 옆으로 저건 잘 낙지도 않아. 맞아. 새우가 튀어올라. 어디? 새우가 어디 있어요? 물고기 아닌가요? 새우 아니야? 여기서 새우가 왜 있어? 호수인데? 아니 되게 조그맣고 길던데? 조그맣고 너, 길면 너 새우 먹고 싶지 지금? 맛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고. 맛있어요. 아 근데 드론을 못 날라. 여기 떨어질 거야. 네 여기는 지금 경포 호수고요. 경포고 이쪽으로 좀 더 가면 경포대가 있어요. 이 경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누각처럼 생긴 곳인데 거기 경포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요? 옥수수다. 어 냄새 너무 좋아. 아까부터 사달래. 이제야. 제제제. 와. 거의 북한인데. 어 귀여워. 옥수수 까봐라. 오케이. 냄새가 미쳤네. 여기서 한숨 자면 입 돌아가기 딱 좋다. 여기 봐봐. 여기 왔다 가는 게. 여기 거의 프레임이야 지금. 여기 딱 프레임이야. 여기서 경포대 세 글자 꽉 차게 들어오면 끝난다. 찍고 계신 거죠? 푸바오요. 푸바오가 다 자라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아 조만간 다시 중국으로 가신다고. 네, 아, 죽순을 졸라. 누나 이거 와봐봐. 이거 완전 이뻐. 우와. 와, 근데 여기 자전거도 잘 돼 있고. 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자전거 친화적인 것 같아요. 어. 걷는 것보다 좀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걷기에는 다 갈 수 없는. 어. 걸어가면 한두 군데밖에 못 가는데 자전거 타면 다 갈 수 있는 딱 그 정도 거리. 맞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기가 하슬라 아트월드고요. 하슬라. 하슬라. 현대미술의 자전거 타고 오지 마, 씨. 차 타보세요. 진짜 대박인 그 사진 포인트가 있어요. 진짜? 그 동굴처럼 중간에 동그랗게 뚫렸고 비가 촥 이제 흰색 그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찍은 건데 그게 성수기 주말에 오잖아요. 그거 찍는 거만 30분 줄 서야 돼요. 아, 포트존이어서? 네. 오, 그치, 그치. 맞아, SNS에서 막 엄청 핫한 그거라고 나 봤어. 그럼, 그럼, 그럼. 아, 여기 강릉의 필수 방문 코스예요. 와. 안녕. 아. 펄럭거려줘. 어때요? 이렇게까지 꾸며놨을 줄은 몰랐는데. 들어가시죠. 와, 장난 아니야. 보고 걸어봐. 바닥 보고 걸어봐. 어지러운데요? 야, 조심. 춥다. 저기는 정동진. 요. 인천에는 정서진, 강릉에는 정동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꽤 많이 왔었거든. 그치. 그런데 나 강릉에 대해서 진짜 너무 반도 몰랐던 것 같아. 너무 새로운 것도 많고 강릉 이런 데가 있어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오빠도 강릉 많이 와봤죠? 많이 와봤지. 그리고 여기 국정길로 해서 이렇게 지나는 엄청 많이 가봤는데 국정 가는 사람들 다 하슬라 아트월드 지나가는데 거기 올라간 사람 한 명 없잖아. 있는지도 몰랐지. 그리고 아예 하슬라 아트월드도 좀 뭐랄까 진짜 기대 없이 갔거든. 그냥 좀 지루할 줄 알았거든. 웬걸 제일 잘 놀았어.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특히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 필방 코스야. 맞아. 필방 코스. 어떻게 딱 촬영할 때만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면 비가 와. 그래서 자전거 탈 때는 엄청 비 맞았어요. 그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앞에 안 보여 막 이렇게 물방울 튀겨가지고. 나 원래 드림을 좋아하는데 아 이게 뭐 기분 탓인가? 아 강릉이 좋아서 드림치고 있는 거 아니지? 아 그래서 훨씬 뭔가 그 깊고 고소하고 이런 맛이 있네. 이게 여행 끝에 먹어서 그런가? 강릉하면 커피! 커피하면 강릉! 강릉으로 놀러오세요!